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주제의 말씀으로는 오늘 저녁이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중에 나는 유난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나? 나에게는 언제 좋은 날이 올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미르바돈이라는 신학자가 그분이 약할 때 기뻐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책 속에 대학원 시절에 유대인 철학자가 강의하는 강의에 참석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 철학자가 유대 랍비들이 전하는 미드라시라는 책을 인용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책 속에서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험 당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그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하나님, 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제 충성심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셔서 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 믿음을 시험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시험을 당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열방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독자를 바치라는 시험에 대한 그 유대교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참 우리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요? 모든 사람에게 너를 증거로 삼고 싶어서 그런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가 참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많은데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근데 사탄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잘해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도 하지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다 하나님 원망하고 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욥이 그래. 사탄이 펄쩍펄쩍 뜁니다.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동안 잘해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있는 거다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욥이 시험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욥이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잘 되니까 감사도 드리고 또 교회도 다니는 거지. 어려워져 봐. 고난이 닥쳐 봐. 입술로 부정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은 언제나 그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마귀는 그때 아주 징글징글한 미소를 띠면서
어떤 미소를 띈다고요? 아주 징글징글한 미소를 띠면서 이제 회심의 순간이 온 거예요. 네. 자, 이제 봐. 저 입에서 원망 나온다. 불평 나온다. 탄식 나온다. 이제 봐. 마귀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형편을 불평하고 탄식하는 그런 말이 나올 것을 마귀는 장담하고 있어요. 사람은 똑같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게 어떤 시험이 왔을 때는 사실은 바로 그 마귀에게 내가 대답하는 시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내가 선포하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모두에게 여사령관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그 구세군의 아주 탁월한 어떤 여자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스위스의 감옥에 자기의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시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의 사랑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감옥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여러분,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야, 감옥도 천국으로 바뀌는구나. 내 영혼의 사랑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아, 내 지금 이 형편이 정말 천국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거기에 이 반석 위에 세운지 모래 위에 세운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데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의 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집은,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마 전 세계 어디 나라의 기독교인들보다 성경을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모이는 기도회와 집회와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말씀대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 그치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것, 그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 말씀은 순종되어야 비로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그러면 망한다.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답 찾는 데는 선수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그게 정답인 줄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망한다. 근데 실제로 마음에 믿기는 반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 노릇, 바보 취급받고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지. 마음에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목사에게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은 대단하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다들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했다고 목사가 쫓겨난 교회도 있어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담임 목사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사임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는 화를 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에게는 달게 들려요? 아니면 아주 마음이 불편하게 들려요? 작가 정현희 씨가 쓴 원수 사랑이라는 시에 대한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 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기를 그렇게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귀한 말씀인 줄로 다 알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어요.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경이 어려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은 교사들, 교수님들, 연합 선교단체인 교육자선교회 연찬회에 말씀을 전해달라 요청을 받고 갔었는데 거기서 그 임원 되시는 분들과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학교가 너무 어려워요.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완전히 속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은 언제나 그랬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받는 그런 지역의 교회들 거기는요 전도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전도하면 감옥에 가요. 전도하면 순교해야 돼요. 이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 나라에서도 복음은 전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그럼 진짜 어려운 나라 가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환경이 어려운 거는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해졌던 시대가 환경이 복음 전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복음 전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어느 감독님이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불평하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듣다가 못 해서 한마디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시대요. 어째 그렇게 불평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이 사람 탓이고 저 환경 탓이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것 같아도 사실 다 헛것인 경우가 있어요. 말씀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좋은 설교 많이 들었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할 믿음이 없지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이번 성령 집회 지금까지의 주제를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왔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잘 이해를 못해요. 여전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뜻이어도 내 힘으로 하면은
결국은 좌절 그리고 실패해요.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 수 없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어야만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삶의 태도가 딱 정해져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게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주님 안에 들어가게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문제는요, 좀처럼 내 생각, 내 판단이 죽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자꾸 내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언제나 먼저 가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성경을 읽어도 계속 이렇게 오려내요. 요거는 믿기가 어렵고 요거는 지키기가 어렵고 요거는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아요. 네.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쉽다, 이건 어렵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다. 그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과 똑같은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꼬꾸라져 버려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좀 힘들어 보여도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본 사람은 그러면 풍파가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안 삐다.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이건 생명줄과도 같아요.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줄입니다.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건지는 길이에요.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공부도 잘하게 돼요. 학생인 경우에는 공부도 잘하게 돼요. 가정생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직장생활 최고예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게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까?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완벽한 길이 열려져 있어요. 예수를 믿은 게 정말 좋은 거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이런 결단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 야구시합 하는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흑인이 메이저리거가 된 사람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미국 백인들만 선수일 수 있었던 그때 이제 흑인으로서 처음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면서 구단과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있었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게 그 선수의 계약 조건이었어요. 제키 로빈슨의 계약 조건. 구단에서 그걸 요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불평하지 마.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얼굴에 침을 뱉어도 흑인이
흑인이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혹시 지나가는 길에 자네에게 누가 침을 뱉어도 자네는 불평하지 마. 그때 당시에 흑인으로서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행복해요. 자랑스러워요. 기뻐요. 그랬던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랬다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해도 좋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좋아.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좋아. 이보다 더 황홀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가 힘들어지면, 목회가 어려워지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라. 설교하러 가기 전에 또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요동하는 일이 생기면 그러면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고, 그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역량에 너무나 넘치는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설교 사역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선한목자교회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외부의 우리 위지엠 사역을 비롯한 외부의 요청도 그렇고, 만나야 될 사람도 그렇고, 처리해야 될 일도 그렇고, 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 있어요. 만약에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감당 못했을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많은 분들이 너무 막연해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말해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서서히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내에게는 한계가 많지만 내 마음에 심령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그러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결국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요,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만 계속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나 스스로가 뒤집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쓰셨다고 추천사를 부탁해 오셨어요. 그 책을 읽다가 아주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2006년에 독일 월드컵이 열렸던 결승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결승전에 붙은 나라가 프랑스와 이태리였습니다. 그 프랑스에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지단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경기 도중에 이탈리아 수비수가 이 지단의 유니폼을 잡아당겨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단이 대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선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유니폼이 필요하면 경기가 끝난 다음에 줄게. 자기 유니폼을 끌어당기고 반칙을 하는 선수에게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이탈리아 선수가 맞받아쳤습니다. 나는 유니폼보다 창녀인 내 누이를 더 원해. 순간 지단이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자기 누이를 창녀라고 말하고 누이를 더 원한다고 이런 아주 상스러운 말을 자기 앞에서 하는 것을 보고 격분했어요. 순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이태리 선수의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퇴장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경기에서 프랑스가 집니다. 지단은 퇴장당하면 안 되는 선수였어요. 그 프랑스 팀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인 엘리트에게 하찮은 후보 선수를 붙여서 엉겨붙게 만든 후에
동반 퇴장을 하게 하는구나. 그런 글을 쓴 게 마음에 인상 깊게 읽었어요. 아, 그렇구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쓰실 귀한 사람이에요.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적으로 국가대표예요. 그 선수 빠지면 안 돼요. 그 선수 빠지면 가정 무너져요. 그 선수 빠지면 그 직장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정말 영적으로는 후보 선수에 불과한 마귀에 쫄개하고 엉겨붙어가지고 박치기를 하고 결국은 동반 퇴장당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시험이 올 때, 화가 날 때, 유혹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너무 지루할 때, 그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분명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사는 일이 눈물 나는 일일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이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영적인 국가대표 선수야. 나는 핵심 요원이야. 내가 퇴장당하면 이제 여기 끝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퇴장당할 일은 하면 안 돼. 그 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서 14장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교인들 사이의 분란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무슨 분란이었냐면 음식 먹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푸주관에서 고기를 사서 고기 먹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푸주관에서 고기 사서 먹는 문제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막 논란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 고기 사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야, 푸주관에 나온 고기는 대부분 다 우상 섬기는 제단에서 제물로 바쳤던 것이 그 뒤에 이렇게 푸주관의 고기로 나오는 건데 그거 다 우상한테 바친 거이잖아.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겠어? 이거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게 됐다고. 마가복음 7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말씀하셨잖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한 거야. 그냥 감사히 먹으면 돼.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 보면 우상이 실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음식물이 더러워질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뭐 이게 뭐 우상에게 바쳤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먹으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래도 그게 꺼림직해요. 아니 제사 음식인데 이게 귀신한테 바쳐진 건데 이걸 먹으면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이런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기를 먹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도 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싸우지 마라.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은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 우리가 같이 믿음의 형제들인데 아니 고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워야 돼?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야 돼?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다고.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아니, 속회 모임을 가질 때도, 우리가 교회 무슨 봉사 부서에서 어떤 일을 섬길 때도,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런 자세가 아니면 정말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게 돼요. 미국에 형제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에서는 성찬식을 하는 대신에 세족식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의식인데 그 어느 한 교회에 목사님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언제나 교인들의 발을 왼쪽 발부터 씻어주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마주 보다 보니까 목사님은 오른쪽부터 씻긴다고 생각했는데 앉은 사람 입장에서는 왼쪽 발부터.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그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시장은 오른쪽이어야지. 뭐 근거도 없는 이야기긴 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오른쪽은 좋은 편이고 왼쪽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런 식의 개념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구원받은 자가 우리는 오른쪽일 거라고 생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히 오른쪽 강도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참 불편해요. 그 은혜 받는 세족식 때 목사님이 자꾸 자기 왼쪽 발을 먼저 씻기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목사님에게 참다가 건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오른쪽부터 씻어주시는 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또 불편했어요. 그게 뭐 문제야? 아니, 세족식을 오른쪽 발, 왼쪽 발, 그게 뭐 중요해?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계속 왼쪽 발부터 씻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로님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습니다. 네. 갈라졌어요. 네. 이 교회 이름을 오른쪽 발 교회라고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죠.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을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투는 문제가 맨 그럴 테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부부싸움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와서 발표하세요. 어떤 주제로 부부싸움 하시는지, 통일의 문제인지, 민족 복음화의 문제인지, 세계 선교에 대한 문제인지, 도대체 어떤 문제로 믿음의 부부가 그렇게 싸우냐 말입니다. 싸운 이야기 해보면 우리가 다 웃어요.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싸우나? 교회에서 싸움 생겼을 때 어느 부서에서 서로 싸웠다 불러다가 놓고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은 나 무시했다. 나 무시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이 거창한 주제가 교인들끼리 싸우는 문제 때문에 나온 교훈인가?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이 교훈 하나 제대로 지키면 그러면 교회가 천국같이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뭐가 도대체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 있겠어요? 직장 생활도 완전히 달라져요. 골로새서 3장 22절 25절에 보면 종들에게 말합니다. 상전에게 눈가림으로 절대로 잘하지 말라. 상전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섬기라. 그게 그때 당시에 종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상전을 육신적인 주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라. 주인들에게는 골로새서 4장 1절에 주인들에게는 너희들도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그래서 함부로 종들에게 하지 마. 너희들에게도 상전이신 주님이 계셔. 이거 명심하라. 그러니까 크리스천인 종들은요 최고의 종이에요. 그때 당시에 세상에 이런 종이 없어요.
종이니까 뭐 다 시키는 대로 하긴 하지만 예수님께 하듯이 해주는 그런 종이 어디 있겠어요?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어요. 내 위에 나에게도 상전인 주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 그러면 종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죠. 최고의 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직장생활 기가 막힌 삶이 되는 거죠. 1912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클리프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학장을 지내신 분, 1918년 감리교 미국 감리교 연차 총회 때 그거 회장을 했었던 분, 샘을 체드윅 박사,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10살 때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10살 때 거듭났어요. 어느 날 어린이들을 위한 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인 세무엘 콜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존 뉴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만약에 존 뉴턴이 구두닦이였다면 그는 동네의 최고의 구두닦이였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이 세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10살 때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은 것은 자기가 아버지 구두를 닦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집에서 늘 아침에 아버지 구두를 닦아 놓아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조금의 용돈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늘 싫었어요. 아버지 구두 닦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고, 특히 비 오 날 다음 날 아버지의 이 구두는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존 뉴턴이 만약에 동네 구두닦이였다면 그 동네에서 최고의 구두닦이가 되었을 것이다. 왜? 죽게 하듯이 했을 테니까. 그가 그 다음날 아버지 구두를 이렇게 닦았습니다. 참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불편하게 힘들게 느껴진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닦는데, 이왕 뭐 힘든 거 제일 힘든 것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긴 부츠 장화를 먼저 닦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빨리 닦아놓고 나머지 조그만 것들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거기서 부츠를 이제 닦아서 옆에다가 놓았는데, 갑자기 그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 생각이 나요. 모든 것을 죽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만약에 존 뉴턴이 구두닦이였다면 그 동네 최고의 구두닦이였을 것이다. 그 아버지 구두를 이렇게 보았어요. 만약에 이 구두를 예수님이 신으셨다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대충대충 닦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두를 다시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구두를 신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구두를 닦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그 다음에 이 샘웰 체드윅 박사의 평생의 삶의 원칙이 됐어요. 그가 뭘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아 그때 구두 닦을 때 예수님이 이 구두를 신으신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이 확 달라지더라.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느 하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먼지를 장판 밑으로 슬쩍 쓸어 넣었지만 거듭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죠. 이런 변화가, 거듭난 역사가 어떻게 가능해요? 장판 밑에 넣으면 뭐 깨끗하죠.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니까 아무도 안 보는 그 일조차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어느 한 분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님들 다 죽는 걸 보았습니다. 6.25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잘생긴 동생 하나가 쥐불놀이 하다가 그만 옷에 불이 붙어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의 순간을 목격해야 됐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가 넘어지는데 깔려서 죽는 걸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아주 착한 동생이 있었는데 10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16살까지 줄줄이 딸 넷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목격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딸이 간경화로 157일 동안의 고통을 겪다가 위암으로 두 어린 딸을 아빠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말을 남기고 죽는 끔찍한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동생도 죽고 재수 씨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정말 고아원을 차려도 될 만큼 많은 아이들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이분이 환갑 나이에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썼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집에서 새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누구시겠어요? CCC 대학생 선교회 대표였던 김중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삶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나 싶은 삶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해내고 이만큼 키워온 분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가 태도만 분명히 가지면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러면 우리 앞에 그만큼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앞길이 정말 시집가는 처녀가 새 삶을 시작하는 것 같은 황홀한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더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